어때요? 밴댕이 회무침. 오. 저기요, 저 집 나간 며느리도 뭐 돌아오게 한다니. 그거는 전어. 아. 자, 오늘 밴댕이 회무침과 함께할 가수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그룹입니다. 아이고야. 좋아, 좋아. 도레미들에게 무려 2승을 안겨준. 오, 어, 좋아. 남성그룹. 남성그룹. 6인조. 어? 스키스. 스키스. 여섯 개의 수정. 아. 제키입니다. 오. 오케이. 제키 씨. 잘 들어야겠다. 자, 오늘 함께 할 곡은 97년도. 와. 97년도면 루다는? 제가 97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97년생. 아유. 97년생이요? 네. 저? 몇 년생? 제가 93년생. 93년생. 혜리는? 94년생. 94년생. 동엽이요. 부사건 아니에요? 바로 후속곡. 어? 기사도 후속곡. 어, 오케이. 노래 제목이 후속곡인 줄 알았어. 탈출입니다. 탈출입니다. 탈출? 탈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 처음 네. 봤으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줄 거예요. 동현 씨가 좀 알려주시고 아, 그럼요. 어떻게 네. 나오면 어떻게 적어라. 들어올 수 있고. 알겠습니다. 1차 시도 음악이 나갑니다. 준비하시고. 제키 탈출. 다 같이. 동엽이는 생색 탈출. 세윤이는 비만 탈출. 동현이는 꼴찌 탈출. 으쌰. 와. 와. 야 이거 너무 안 들린다. 잠깐만. 아 너무. 어 피어 웃음 소리 나왔고요. 야 점점 웃기고. 가위 눌렸을 때 들리는 소리인데. 아니 와 어떡해? 망했다 이거. 이건 진짜 큰일났다. 못 먹겠다. 자 여성 팀 쭉 볼게요 여성 팀. 야. 사일리 바스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포기하겠다고 죽을 뻔했어. 요거 컨디션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은 게 반 추억여행 반이거든요. 하나같이 나를 찾아 너를 향해 돌아보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이건데. 두 줄을 쓴 사람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현우 보니까 현우가 좀 이렇게 됐구나. 써놨어요. 현우 됐구나. 와, 자 현우 바스발. 자 잠깐만. 오야. 어, 장난이 슈파 날렸어. 슈파 날렸어. 슈파. 첫 번째 줄 못 듣고 이제 와서 이년년년 널 보기 힘들다고 슈파 날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년년년. 이년년년. 비슷한 게 제 거 보여주세요. 자. 전 그냥 힘들다고 주파찌찌 뭐 힘들다고 주파찌찌 뭐 좀 주파찌찌요? 주파찌찌요? 아, 어, 아니 그렇게 들렸어. 힘들다고 주파찌찌 주파찌찌. 어, 주파찌찌. 힘들다고 주파까지. 주파가 네. 뭐가 지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힘들다고 들어요. 힘들다고 주파. 자, 문세윤 씨 봤어 봐. 예,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예. 하나같이인가 봐요. 다 같이 주파까지 들었는데. 주파 보겠어. 주파 보겠어요. 아, 주파니요. 주파 보겠어요. 계산하는 분하고 비슷하잖아. 주파 날렸어요. 그러네. 주파 보겠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 주파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심각하다. 숫자 차이로 아마 원샷이 갈릴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날인데 이런 그렇죠. 날은. 혹시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진짜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샷 메시지 쓰는 법을 동현 씨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샷에서 가장 못 받은 동현 씨가 메시지만 지금 한 13장 되죠? 네, 저 거의 몇 장 안 남아서 새 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메시지. 네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원샷 보여 주세요. 오, 진짜? 천우만 원샷이 됩니다. 진짜? 오, 대박. 와, 팔 날려서. 대박, 이거 어려운 건데. 아, 진짜로? 어려운 건데, 대박. 아, 이게요? 이제 와서 냐냐냐 이거요? 이제 와서 냐냐냐가 원샷이에요? 오늘의 1입니다, 원샷. 널 보기 힘들다고가 무조건 맞는 냐냐냐? 진짜로 냐냐냐가 단어에 있는 건 아니겠죠? 1이에요. 어머. 와, 이게 1이면은 2위는 무조건 난데? 춥파찌찌로 2위 진짜 춥파찌찌 2위예요? 2위 나래입니다. 아, 2위 나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자 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총 22글자. 진짜 막 네. 현우 씨. 네? 이제 와서 이냐냐냐 이게 맨 앞줄인 거예요? 응. 널 보기 힘들다고 출판 날렸어가 들려서 썼는데 이 전에 이제 와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추측. 나래 것도 살짝 볼까? 2위의 바스판입니다. 2위 바스판. 이게 지금 앞에가 하나같이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무다양도. 그렇지, 하나같이는 하나 맞는 마지막 거죠. 곡정보 갈게요. 정보! 곡정보! 성적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도태된 낙제생과 무조건 내치기만 하는 기성세대의 갈등을 그린 노래입니다. 앞가사입니다. 앞가사는 거의 일일 드라마 대사예요. 너 같은 애 지겹대. 혼자 나가 살래? 바로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내드릴 거는 다 내드렸습니다. 이제 와서가 있었죠. 이제 와서. 현우 씨 거. 근데 나는 나를 찾아 뭐 이런 거를 내가 듣긴 들었거든. 뭐 이렇게 하나같이 날 찾아와서 뭐 이렇게도 괜찮지. 이러면 말 된다. 추파를 날렸어. 추파는 무조건 아니야. 뭐 이 진짜로 말이 안 되지. 널 보기 힘들다고 추파를 날려. 갑자기 보기 힘들. 너무 이상하니까. 비슷한 단어라도 빨리 찾아 주셔야 저는 됩니다. 저는 여기를 죽빵으로 들었거든요. 죽빵? 죽빵. 죽빵. 아, 근데 말이 비슷해. 축팔. 죽빵. 죽빵 날렸어. 이걸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었구나. 그럼 진짜 주판 날렸어요? 주판. 옛날에 주판으로 도 많이 싸웠거든요. 여기 이렇게 볼에다 대고 막 문지르고 자고 이렇게 나와. 괜찮지. 아니 뭐 주방? 주방 당했어? 이런 거 아니야? 주방? 그래도 주방 세지 않네. 퓨어? 캐치맨? 주방 좋은데요? 좋아? 주방 당했어. 캐치맨이 심을 실어줘요. 잡아봐. 주방. 주방. 주방 당했어. 근데 이게 말이 좀 다 되는 거예요? 문법의 신 신동엽 씨는 굉장히 어지러지라고 있어요. 왜냐면 전혀 지금 첫째 줄과 뒷째 줄이 연결이 안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거는 한 접시만 먹어도 오케이. 저거는 사실 팬 입장에서는 소주도 없겠다. 저걸 굳이 뭐 두 접시 다 먹을 필요 있냐? 해리 씨의 의견도 맞습니다만은 네. 저 밴댕이가 달고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제철이라는 타이틀. 아 제철. 제철. 안탄 말이에요? 아무리 제철이라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제철이에요. 그런 얘기는 그냥 무슨 하지 말아라. 항상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아, 맞아. 예, 우리 또 연구소장. 오늘은 아예 안 보이던데. 장어 아닐까. 왜냐면 너무 긴 시간을 싸움을 보여줬다. 장어는 잘 안 드시잖아요. 네, 스태미너에 좋다고 그래서 안 먹어요. 불, 바이오 불구. 불. 션우도 장어 좋아요? 아, 그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어때요? 아, 뭐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맛으로. 아, 네네. 아, 이거 뭐 맛으로 먹는 거. 네, 그냥 딱 적정 양만. 네. 바이오 불고. 바이오 불고. 왜냐면 기름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또 탈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럼 뭐 결정하시죠. 저는 심지어 어제 장어를 먹었거든요. 먹었어요. 그럼 좀 이따 안 먹으면 되겠네요. 안 먹으면 되겠네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많이 먹어야 돼요.
공식 발표입니다. 난 장어 많이 먹어야 돼. 공식 발표. 선우랑 루다 씨가 정해주세요. 장어인지 밴댕이. 장어냐 밴댕이냐. 저는 많이 유출을 한 것 같아서 여기에 힌트를 쓰는 게 어떨까. 아예 몰아가자 이쪽으로. 장어는 뭐 걸그룹 고민해서.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워갔습니다. 예. 다 배우네. 아주 좋은 거 배워가요. 네. 다시 듣기 찬스 뮤직 으쭈. 야 동현이 형. 야 동현이 형 듣기는 들었거든요. 야 아니, 추방당했어. 맞아. 추방당했어. 맞았어. 심지어 본인은 몰라요. 와 해치 그렇지. 어. 아니,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 지금. 오, 야, 진짜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와 대박이다. 현우 씨 잘 들렸어요?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여기 아래 들었냐? 나 들었는데 네 글자를 못 들었어. 유출. 나래 봐. 오픈. 이걸 자. 들은 거야. 하나같이 네 개. 오. 네 개. 네 개를 들었는데 네 글자를 못 들었어. 네 글자가 빈다. 아. 루다 적었습니까? 오픈. 오. 하나같이 내게 와서 말해 너를 널 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내게 와서 말해. 맞아 네 개가 맞아. 그렇죠. 네 개가 맞아. 네 개 들었어. 와서 말해도 들었어요? 추측. 아 추측인데 너무 자신 있게. 이게 들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하나같이 나는 결정은. 널 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아 결정은. 자, 새로운 단어 결정은이 나왔고요. 약간 지읒치읒 발음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지읒치읒이다. 네. 사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아, 지읒치읒이 들려서 하나같이 내게 지친다고 추방당했어. 아름 지친다고. 자, 그러면 현우가 한번 1차 시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남자 현우. 자, 요대로 갑니까? 글자 수는 정확하죠? 현우, 불러 주세요. 하나같이 내게 지친다고 널 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어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 라이벌. 본인도 아닌 것 같은데. 이원이. 결과 보여 주세요. 결과는 어우 바로 실패. 바로 실패. 조지가 바로 그냥. 결과 보여 부스. 이제 나갔어요. 보여스. 아 보여스. 자 오픈. 띄어쓰기요. 자 여섯 개.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배신하지 않아. 자 띄어쓰기 오픈. 달라집니다. 달라시오. 띄어쓰기. 자, 오. 오. 봐. 이거 봐. 이거 봐. 넓기가 아니네. 넓기가 아니네. 넓기가 아니네. 첫째 줄이 바뀌었어요. 띄어쓰기가. 어? 근데 넓기로 들렸는데. 완전히 넓기였는데 이거. 큰일 났다. 넓기였는데 심각한데 이거. 거 봐. 그리고 하나같이 어? 넌 4개가 아니네. 4개가 아니야. 네 개가 지금 아니다. 자, 띄어쓰기 체크를 하세요. 일단 체크하세요. 들을 때 중요합니다. 역시 전띠는 배신하지 않아. 전띠는 배신하지 않아. 아까 널보기로 들렸지? 완전 널보기. 아예 널보기였어, 널보기. 뭐야? 돌보기 아니야? 돌보기?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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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돌보기! 돌보기! 돌보기 붙이지!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돌보기다! 돌보기 괜찮다, 돌보기! 돌보기인데 우리가 돌보기로 들린 거지. 돌보기는 돌보기. 자, 재즈 스페. 돌보기.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하나같이 다 내게 찾아와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 아, 괜찮다. 다 내게 찾아. 왜냐면 나도 다를 들었거든. 다를 들었어요. 다 괜찮아. 하나같이 다 내게 찾아와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다 내게? 다 내게. 자, 1차 시도 갑니다. 그냥 툭툭 던진 말에 세윤 씨가 엄청난 걸 지금 잡았다. 돌보기 돌보기 완전 좋았어. 후가 많았지만 뚝배기 뭐 돌보기 뭐 다 있었는데 잘 잡았어요 제가. 세윤 씨 볼까요? 예. 결정으로 들어서. 결정이 아니고 걱정 뭐 이런 걱정. 차라리. 결정. 근데 일단 지금 이 돌보기는 확실한 거예요. 돌보기는 들은 거 있어요. 다른 거로 들렸어? 얘기해 주세요. 하나가 아니라 널보기라고 들렸는데 일단 돌보기인 것 같으니까 갈게요. 약간 화난 것 같아. 약간 화가 난 거. 살짝 났는데? 일단 갈게요. 화가 난 거예요. 화를 어떻게 내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정도 상대방의 의견에 다 맞추는 편이에요. 돌보기 맞아요? 돌보기 맞아. 돌보기는 제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박사? 돌보기. 내 마음은 있는데 니들 의견에 따르겠다. 뭐 이런 지금 거잖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딴 얘기인데. 두고 보자. 돌보기는 확실한 거예요? 딱 나오죠. 그러니까. 아, 화가 많이 났네. 인생 처음으로. 아유, 현우 씨 인생 처음으로 화를 내셨네.
아유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아, 그럼 이거 하나 같은 이건... 날 하나 같은 날 보고 나 같은 땡 결정 두 잠깐만. 개만 뽑아 두 개만 뽑아내면 된다. 결점 결점 하나 같이 나 같은 결점은, 결점은? 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앞에 가사가 그래. 너 같은 애는 지겹대 어 나가 살래 나가 살래 어 그다음에 좀 이상한 단어가 나와야지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가 말이 되잖아. 이게 이런 느낌이지. 하나같이 나 같은 하자는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나 같은 문제야.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단어를 많이 쓰죠. 옛날 90년대. 결정이 아니고 결정은이 아니고 비슷한 뭔가 있는 것 같아. 너 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안 들었냐? 뭐 이게 뭐 모질이 찌질이 뭐. 야, 뭐 들어본 거 없어요? 문제다. 너 참 문제야. 너 참. 하나같이 나 같은 문제는? 낙제. 네? 너 참 징하다. 징하다. 말 안 들어. 징하다. 어, 플라도 쪽인가 봐요. 어? 어, 플라도 쪽인가 봐요. 어? 어, 왜요? 왔어, 왔어. 혜리!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게 다 가져간 거야. 진짜 이거 갖고 와. 혜리 왔어요. 너 참. 진짜? 밴댕이. 너 참. 오! 하나만. 하나같이. 어, 참은.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래 빨리 좀 얘기해. 이거 너무 즐겨. 내 탐명 진짜. 틀리게 해봐. 전설을 가실 거 하고 싶다. 초성부터. 하나같이 나 같은. 초성. 결정은 결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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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완전 90년대 감성이에요. 와! 결정! 오, 소름 돋았어. 우와! 강력한 파워 연예인 불러 주세요. 하나같이 나 같은 별정은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빙글뱅글로 끝내네. 결과 보여 주세요! 제발. 과연! 제발. 결정! 결정! 무서워요! 결과는! 오! 실패! 아, 실패! 아닌가 봐, 결정은. 나네, 나. 나로 들리는데? 나, 나, 나네? 나로 들리는데? 나래, 나예요? 나, 나, 오, 나도 안 되는데? 나한테? 그래, 결정, 은 아닌가? 결정, 을 아니야? 을, 을이야, 을. 별종 을인가? 을로 들렸어. 어, 하나같이 나가게 지금. 난 몰라, 나는. 을은 혹시 맞으면. 아! 을은 맞으면 돼. 어, 하나 두 개 딱 잡았다, 하나. 아, 미리 찍어 놓는 거야? 을, 을 하나 딱 잡았어. 어, 잘 잡네. 아, 어이구야. 난 을로 들렸어. 난 너무 나지. 별종을. 난데? 나도 나로 들었어. 별종을?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아. 그러면. 별종을? 야, 을이네, 을. 하나같이 나 같은 별종을. 지금 아무리 봐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어? 별종 을밖에 없더라. 어. 맞아. 을밖에 없어. 왜냐면은 다 똑같이 들리지 않았어? 예. 네. 우리가 쓴 대로. 전, 저는 을, 을로 확 들렸어요. 그렇지. 아, 티오가 들으면 맞는 거야. 아, 진짜로 확 들렸어. 그런 거는 캐치맨한테 한 표. 캐치맨이야. 티오 한번 믿어보자. 오케이. 티오 가자. 티오 한번 믿어보자. 티오야, 이제 나가. 양손 나가. 흔적 없어. 양손 캐치 틀리려고. 양손으로? 아니야, 아니야. 자, 끝으로 뭐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우리 어, 션우는 굳이 한 글자 바꾸자면? 아, 어디? 저는 나도 나로 듣고 했는데 네.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말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을이 말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되는 거죠. 말은 되는데. 나 같은 별종을. 말은 되는데. 말은 되는데. 어렵지 않아? 별종 은이 더 입에 퍼. 아니, 누가 전혀 안 어려운데? 입에 퍼. 아니, 누가 전혀 안 어려운데? 아, 말이 좀 안 되는데. 아, 왜 맨날 그렇게 의견이 없어요? 나는 근데 왜냐면은 의견이 없어. 아니 나 의견 없고 이거 하면 이게 맞다고. 아니 나는 결정 을일 것 같아.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성 팀. 그래, 싸우고 자 여성 팀. 자 여성 팀.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여성 팀.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야 표야 노래 불러라. 자 표. 과연 표가 잡은 을이 맞을지 한 글자 불러 주세요. 하나같이 나 같은 별종을 돌보기 힘들다고 추방당했어. 오. 완전 다르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지? 아, 맛있었어. 결과. 제발해. 아, 좀 봅시다. 노래. 화면으로 보여드린다. 아유. 제발. 연이야. 야, 여기서 또 너 나오면 완전히 역적되고. 나냐 너냐. 보여. 아, 주세요. 자, 양념 좀 먹어봅시다. 나가. 제발. 나가. 해, 나가. 오! 전호다, 전호. 어? 어? 전호다, 전호.
어? 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아, 그랬구나. 아, 너무 맛있다. 싱싱한 거 보세요. 싱싱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우, 신나와. 해무침 밥이, 아, 이건 완전 술이 있는데, 이거 소주 진짜 맛있어. 밥이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아, 밥 비벼 먹어도 좋겠다. 마른 김에 싸가지고. 아이고. 신나잖아. 아, 신났어. 아, 죽겠다. 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무친 점심 전어 어때요? 귀여워. 할머니. 자, 우리 그 할아버니도 반하게 할 그 음식. 션호. 네. 이게 전어예요. 아, 예, 예. 이게 전어예요. 전어예요. 무친 전어 때요. 와 함께 할 주인공. 제발. 90년대. 90년대를 대표하는. 90년대구나. 90년대를 대표하는. 고음의 아이콘. 소찬이. 고음.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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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님. 김경호 씨도 있고. 김경호 님. 조수미? 조수미. 아, 나가거든. 100만 볼트의 초고추바, 초고추바. 아, 다시 할게요. 초고추바? 고추바요? 초고추바요? 고추바. 초고추장이나 넣으세요. 매콤해. 100만 볼트의 초고주파. 고음으로 장풍을 날리는 샤우팅의 화신. 소찬이 있습니다. 소찬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자, 소찬이 씨가 오늘 떴습니다. 우리 션우, 뭐 소찬이 씨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나 미담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 티얼스는 사실 네. 뭐 누구나 알죠. 어, 어떻게 부르죠? 잔이나 이거. 잔이나 이거. 끝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어. 있어. 아, 아 마지막에 그래. 다 묵음 처리를.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오늘 소찬이 씨와 함께 겨를곡. 2005년에 발표한 7집 앨범의 타이틀곡 Hold Me Now입니다. 홀드 미 나우가 무슨 의미죠? 해리도 알아요? 오, 피오도 알아? 이거 우리 사촌 누나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였어. 사촌 누나가 엄청 좋아해요? 그럼 이거 끄집어내면 돼. 자, 사촌 누나까지 소환이 됩니다, 오늘. 왔다. 왔다. 하나 왔다. 한 방. 노래방 한 방에 갈 수 있어? 자, 일단은 어? 한 방에 갈 수 있어? 아니, 나, 됐다. 날 믿고 따라와라는 말은 못하지만. 아, 그 말 못해. 날 한번 믿어볼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날 한번 믿어볼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믿어. 날 한번 믿어볼래 정도. 믿고 따라가면 안 되지만 믿어볼래? 앞에 부분만 딱 터지면은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앞에 부분 터지면 나온다. 네. 오케이. 가봅시다. 다 같이 홀드. 잡아. 미. 나를. 나우. 지금! 지아린! 웃자! 아, 리듬 좋다! 어, 알아, 기억나! 와, 목소리. 가자! 어, 지금이야. 좋다, 좋다. 자, 좋아요. 이게 뭔 말이야? 아,
주원이 지금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신동엽 씨가 갑자기 바스 쓰는 모습을 보고 공허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아까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던 형이 갑자기 볼펜을 잡고 쓰기 시작해서 배신감과 공허함을 느꼈던 주원부터. 자, 주원의 바스판 오픈! 용. 아. 오 마이 맘. 누가 목줄라니 누가? 오 마이 맘. 네. 이분이 제발 가지마. 뭐 이렇게. 어 제발 가지마. 아. 자 신동엽 씨 바스판 오픈. 나 어때 묻지마. 아니, 없어. 근데 뭘 아까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 나우 때랑 묻지말 쓴 거예요. 어, 그래요. 아니, 생각했구나. 주헌, 너무 그렇게 이 형 너무하다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널 버리지 않아. 동영 가야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오픈! 자, 불러볼게요. 오, 나의 하도 먹지 마. 하도 먹지 마. 야, 어렵다. 기다려 아니야. 떡을 먹었어야 돼요. 오, 난 또 예뻐 묻지 마. 나나나나나 같이 미쳐줘. 근데 혜리도 예뻐를 들었네. 네, 예뻐 들었어요, 예뻐. 오, 날 예쁘게 보지 마. 이렇게 들었어요. 자, 피어! 피어 봤어. 오픈! 오 마이, 더는 묻지 마. 젓가락을 물지 마. 아, 지은 뭐 들었는데, 아, 젓가락밖에 생각나네. 자, 현우 갑니다, 현우. 자, 지금 약간 기분 좋죠? 아, 좀, 조금 잘 들은 것 같아. 자, 현우 봤어봐, 오픈! 아. All night, 내 번호 묻지 마. 내 찌기 짜기 찌기. 뭐, 뒤였네. 오? 아. 그래, 저기가. 맞아. 저런 느낌이구나. 저도 이거 들었어요. 뭐 오늘 번호 묻지 마. 묻지 마. 그다음에 중간에 뭐 나란 존재 잊혀지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아하. 오, 나란 존재 말이 된다. 나나 말고 그 아나로 할게요. 그냥 차라리. 자, 좋습니다. 버스돌이. 야 이거는 어렵다. 쉽게 먹을 수 있겠네요. 와! 멋져. 야, 이걸 기다렸습니다. 이걸 기다렸습니다. 문세현. 대박. 오픈. 오픈. 오. 그랬네. 내 번호 묻지마 왔다. 오, 나란 존재. 나란 존재. 내 번호 묻지마.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혀져. 어때 뭐 상점 속에 써볼 거 같거든. 대박이다. 대박. 요거는 확실한 거 같아.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혀져. 잊어. 나란 존재 좋아. 나란 존재. 오케이.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혀져. 이제는 원샷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원샷을 가져갈지. 보여 주세요. 문세윤. 역시 90년대 나야. 나 역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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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글자 수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안 길어요. 올나이트. 그렇지. 올나이트 많이 쓰죠. 밤새 놀자. 밤새 놀자.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 미련 따위는 남기지 말자는 이제 달라는 게 딱이네. 대박이다. 맞네. 아주 쿨한 내용이네요. 와. 자, 앞가사입니다. 앞가사. 터프가이. 터프가이. 내게 순종해. 터프가이 내게 순종해. 터프가이. 터프가이 넌 내게 순종해. 넌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애송일 뿐이야. 영어 숫자 안 물어봐요? 두 개 있죠, 두 개. 영어 두 개. 영어 두 개. 영어 두 개. 두 개? 두 개 뭐 뭐요? 우리랑 나이트요. 두 개 뭐. 올 나이트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올 나이트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오빠 그게 딱 맞겠다. 올 나이트 내 번호 묻지 마. 아침이면?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어줘. 한 글자. 그럼 다 맞아요? 아침이면 앞에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내 번호 묻지 마. 땡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혀져. 이거 빼는 거 그냥. 해리 바스판. 정리가 끝났습니까? 해리의 바스판. 내 번호는? 그렇겠죠. 내 번호는 묻지 마 이겠죠. 근데 여섯 글자니까 내 번호는 묻지 마 이렇게 하잖아. 번호. 내 번호는?
번혼. 아, 제가 노래 들렸어? 아, 제가 노래방에서 봤던 기억으로 호 같아요. 혼, 호는 노래방 거기에 혼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또 추억 형이 오라는 거지? 번호. 번혼? 너무 어색해. 혼 아니야, 혼 아니야. 번혼이라는 게 나오면. 네, 호. 내 번혼. 혼자 뭐야? 번혼. 혼자 뭐야? 아, 다시 출연하게. 오케이, 싸워요. 다시 출연하겠습니다. 야, 야, 붙어봐, 붙어봐. 싸워봐. 붙어. 아, 지우는 줄 알았는데. 어, 붙어요. 누구랑 붙어요? 문세윤? 아니, 왜 나를 붙여? 혜리야, 너 확실히 혼이 맞아?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내 번호 못 지워. 저기 나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지금 할아버니! 너 지금 내 이 머리 하고 있다고 해서 나 무시하나 본데. 할아버니! 가만히 해, 이거. 할아버니! 원래 머리 있어, 나.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번호 묻지 마, 뭐다. 내 번호는 묻지 마. 그렇지, 그게 말이 되죠. 사실 말이 좀 더 자연스럽지. 내 번호는 묻지 마. 번호. 그러면 아래도 혹시 내가 치면 나란 존 젠 이것도 아닐까요? 근데 나란 존 젤을 난 정확하게 나란 존 젠. 나란 존 젠은 아니다. 존 젠은 아니다. 제야, 제야, 제야. 존 제야. 자, 글자 수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을 약간 생 아침이라고 하지? 아, 생 아침이요. 생 아침. 아침. 생 아침이면 진짜 아침. 막 아침. 넌, 넌. 넌도 괜찮지. 아니면 또는 어때? 또. 또? 어? 그 또보다는 넌이 뭔가 더 넌이 맞다. 네, 맞을 것 같아. 위과사 얘가 토프가인데 넌 누가 뭐라 해도 내겐 애석인 분이라고 넌이라고 말하고 있어. 네. 아, 넌이 좀 강력하다. 넌 아침이면 나란 존재는 잊어. 그래. 어. 시킨 대로 해. 토프가인데 내가 시킨 대로 해. 어,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넌? 자, 가시죠. 갑니까? 현호 정답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한 방에 맞추고 싶다. 자, 누군가가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좀 아껴 쓰세요. 예. 근데,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술술 포인트가 없지 않나요? 이 문제를 낸 그래서 혼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혼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혼. 아, 진짜로? 젠. 진짜? 둘 중에 하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문제가 술술술 되니까. 너무 노멀하잖아. 일리 있어. 그러면은 저는 인정. 그게 말이 맞다면 혼만 해주세요. 나도.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처음에 쓰긴 저는 혼이라고 썼거든요. 아, 나래도 혼이라고 썼어요? 쟤는 썼는데 아니야. 이상할 존... 것 같아서 써놓고 지웠거든요. 존, 쟤는 좀 별로고. 왠지 존잼 같은. 존잼 같대? 네, 왠지 느낌이. 그럼 어? 존잼으로 한번 해볼까? 존잼? 존잼? 아, 존잼? 아니, 번혼하고 노래, 나랑 존잼까지 가고 싶은 거. 아, 젠이요? 번혼으로 갔어. 아, 니은, 니은. 그래, 네. 처음이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처음이니까, 네. 니은, 니은으로. 아, 젠? 현우가 아, 오늘 니은, 니은 많이 나오네. 일사 씨도 불러주세요! All night 내 번혼 묻지 마. 넌 아침이면 나란 존재 잊어줘. 오, 오. 오, 그때 감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과연 결과는 보여 주세요. 안 돼, 틀리면 너무 아쉽다 이거. 자, 아, 예. 오랜만에 한 방에 실패. 실패. 아유. 한 방에 실패. 실패가 떴습니다. 한 방에 실패 떴고요. 현우는 독방석에 한 바가지 갖고 가네요. 여섯 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오답수 올까? 어, 오답수? 나쁘지 않다. 오답수? 나 한 글자. 어디요? 혼? 혼? 이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니까. 아, 그러면 혼. 차라리 혼보다 존 젠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젠자는, 아니, 젠자는 진짜 젠자. 제야 무조건 제라고 생각해요. 제예요, 제. 내일 글자. 어, 글자? 넌, 내일 그 넌. 넌? 넌? 봅시다. 나도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 11번이요? 네. 11번? 와, 자. 함께 온다고? 진짜? 근데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어, 아까워. 왜 아까워? 오케이. 이게 호나 제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데 아침이면 앞에는 그 들린다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럼 잼 뭐예요? 잼 봐요, 잼. 그러면 아, 다른 거. 아, 혼 자리 봤으면 좋겠는데. 난 혼. 혼, 제 자리 보면은 후회한다. 진짜. 아, 혼 제 걸 수 있어요? 어? 존 제가 확실해? 걸어, 걸어. 어, 존 제야? 걸어. 아니면 다음 주에 그 세운 그대로 넣어. 난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그 세운 그대로 넣어. 난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그럴래. 존 제니면 다음 주에 그 세운 그대로. 어때? 아니야. 눈썹까지 아니. 내려가, 눈썹까지. 눈썹까지 내려올게. 눈썹까지. 눈썹까지 내려올게. 여기서 하고 존 제니 믿어. 존 제니 믿고 가야지, 그러면. 믿어. 존 제로 가고. 아레나 오늘 입은 이대로 세윤이 형. 그렇지. 그러니까. 이대로 머리까지 그대로. 잠깐만, 존 제는 확실해? 저는 몰라요, 잘. 저는 몰라요, 잘. 아! 저는 잘 모르는. 아, 제야. 오빠, 제는 아니야. 자, 갑니까?
쟤는 뭐, 쟤란 쟤는 쟤야. 뭐 이 정도에서 발뺌은 쫄보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오! 받아야죠. 오! 받아야죠. 오! 전 젠? 젠으로 받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받은 거야? 젠, 젠이라고 형, 젠. 날의 저 모습 그대로 거기에 눈썹까지입니다. 저 바보 오빠 정말. 갑자기 젠이요? 갑자기 젠에 갑자기. 어떻게 젠에 건다고? 자, 19번 봅니다. 젠이냐, 젠이냐. 피오와 나래는 무조건 제다. 그리고 문세윤 혼자 젠이다. 자, 보여! 주세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젠입니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젠입니다. 나 진짜. 젠입니다. 젠입니다. 레일이 되겠다. 그렇지 해야 돼. 와 진짜 소름 돋아. 소름! 젠입니다. 젠입니다. 그대로 나오거라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거라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거라.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야 이건 팀을 구한 거야 진짜로. 이걸 끝까지 갔으면 젠은 아무도 무심 안 했잖아. 야 그렇네. 아 이거 진짜로. 그리고 아니, 혼은 혼이야. 혼은 그럼 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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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아, 맞아. 아, 대박이다.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어. 오, 소름 돋았어, 오랜만에. 오,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두 번째 듣기. 드랍도, 드랍도, 드랍도. 으쨔. 거 아침이면 거? 걸은. 거? 걸은. 거 아침이면 나란 존재 이조죠. 나도 걸어 들었어. 진짜 거야. 이보게 사장에. 기억이 있어, 기억이 있어. 거 보게 전에. 나 그렇지. 어 아침이면. 꺼꺼 뭐야 이거. 곧. 나도 걸. 곧. 나도 걸어 들어. 곧 아침이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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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캐치. 어 피어 오랜만에. 곧. 이놈. 이거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 혹시 의견 하나 주실. 그럼요. 그럼요. 환영합니다. 아침이면 다음에 저는 아침이면 다음에 저는 아침이면 다음에 저는 너란 존재는 잊혀져. 너란 존재는 잊혀져라고. 잊혀져. 어 아니면 이거. 저는 그게 들어요. 어? 어? 왜요? 너란 존재. 국정보. 네, 앞가서 뒷가서요. 뭐요? 아.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려. 왜냐면 걔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나란 존재 제발 잊어줘가 아니라 너란 존재는 잊혀져. 아침만 되면 잊혀져. 와, 미쳤어. 와, 미쳤어. 아, 아랫줄이 뭐가 있을 것 같던. 나란 존재는. 아랫줄이 말이 안 맞죠. 그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세윤이 형. 말이 안 맞는데. 힘들어해? 안돼 틀리고 넘어가 싶다 이거. 이거 이게 땡이다. 와 미쳤어. 아니 매일 귀를 네 개 달고 와. 아 진짜. 어. 자기 자기가 자기 이게. 감히 아빠 힘 계속 이어간다. 갑자기 매직 들었어. 아빠. 나 맨 처음에 봤어. 잊혀지지 않아라고 써놨거든. 아, 그래? 아 잊혀가 있었어요. 잊혀지죠. 나래도. 아니야 딱 잊혀져. 여기 들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동현 오빠가 단우 아빠. 히어로 히어로. 뽀뽀뽀. 단우 아빠가 포기하기 사기 동현. 야 이 모든 걸 의심한 김동현의 눈이 날카로웠다. 동현이랑 둘 다 완전. 승부사네. 멋있어. 아 진짜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네. 자 단우 아빠. 네. 불러. 주세요. All night 내 번호 묻지 마. 곧 아침이면 다 너란 존재 잊혀져. 오케이 믿고 더블로 가. 고. 자, 과연 이게 맞을지 보여 주세요. 자 과연 곧 끝. 거 아침이면 너란 존재. 거 결과 정답. 와 정답입니다. 야 뒤에 뭐까지 정확히 맞춰야 돼요.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됐어. 승리했죠.